안심소득은 또 다릅니다. 굉장히 논리일관이에요. 그 우파의 정책이에요. 그건 중도를 향한 정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주 전형적인 우파 경제학자가 창안한 제도입니다. 예, 밀턴 프리드만이 전형적인 우파 경제학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박기성 교수가 이제 그 시카고 학파의 적통을 이어받았다고 본인이 자부하시는 분인데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그런 분이 창안을 한 제도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왜 우파 경제학의 버전이냐. 하우 상박, 똑같은 액수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겠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하우 상박. 중위소득 밑에 이제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 설계거든요. 안심소득은. 이재명식 기본소득보다는 훨씬 이게 사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공상적 그거고. 근데 그게 맞는데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일 안 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른바 사회 안전망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져 절실해졌어요. 그 해법을 놓고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논쟁이 하나는 고용안전망이고 하나는 사회안전망이에요. 고용안전망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법론이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기본소득 아니면 안심소득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부터 시작이 됐죠. 아무리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요.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서 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좌파들이 만들어낸 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건데 사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확대해 나가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은 작년에 예술인들, 올해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 특고라 그러죠. 학습지, 교사, 이제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무집인,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 언택트 시대가 돼서 이 배달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그 플랫폼 노동자 내지는 뭐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이분들을 지금 보호대상으로 느꼈다고 그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자발적 비정규직 내지는 자영업자성을 띄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자영업자까지를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로 가는 순간 이 고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건이 깨지죠. 굉장히 무리스러운 추진하면서 화살표는 거기까지 그어놨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그 개념도 계획도를 보면 화살표가 그 자영업자까지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정권은 아니라는 거지. 무책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일단 올해 이 정권까지는 특권노동자까지 한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이렇게 다 보호하려면 고용이라고 하는 고용피용 관계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법 해석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한계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논의가 차라리 그 고용성을 포기하고 소득 기준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게 바로 안심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중위소득 밑에 보호하자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마치 뭐 좌파 포퓰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파 포퓰리즘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 불가능한 걸 뭐 제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계적인 이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쟁의 흐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구든지 다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이른바 긱 이코노미가 도래하면서 이합집산, 한마디로 해서 자발적 비정규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용 시장이 돼요. 일자리 시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의 나라가 아닌 중국 같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동유럽 같은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본소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뜬금없는 얘기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크 저크버그라든지 빌 게이츠는 기본소득 얘기는 안 하고 빌 게이츠는 로봇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본주의 최첨단을 걷는 미국에서 이미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 자유시장 경제지수를 유지할 거냐. 소비가 있어야 시장지수가 유지가 되는데 전부 일자리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좌파 보전을 뭐 어떻게 뭐 이기기 위해서 만든 뭐 선고용 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논리적 근거를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그 연역까지를 해서 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도가 상당한 이익 집단들의 저항 때문에 늦추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쓰나미급의 변화가 몰려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언택트까지 더해지면서 가속도가 붙어버렸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경제의 데미지 때문에 생긴 일자리의 감소 정도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까지를 지금 내년부터 이제 다 감내를 해야 되는데 다음 정부가 그걸 고스란히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정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갈지 안심소득 내지는 기본소득으로 갈지 이게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논쟁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음 정권은 2023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미리 이제 우파 경제학과 학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버전이 안심소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많은 오해가 풀리실 것 같고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재원 마련 부분입니다. 재원 마련 부분. 그건 오히려 현실성 있어 보이던데. 글쎄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2023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도 다 계산을 한 거고 그 대선 이후에 이제 다음 정부, 이 정부는 그걸 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 2023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인 가족 기준으로 6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게 한 53조 원, 그중에서 11조 원은 기존에 있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예, 자활급여, 주거급여 이 세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에서 주는 뭐 근로장려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1조는 기존에 주던 거를 이 한마디로 계정을 옮겨오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40조는 어차피 늘도록 돼 있는 복지 예산 90조의 절반을 여기에 편입을 시켜서 재원을 해결한다. 따라서 별도의 증세의 필요성은 없다. 별도의 재원 마련은 없어도 된다. 이 안심소득의 아주 그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설계 구조 자체가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도 도움이 가도록 돼 있어요. 한 푼도 못 번 사람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중위소득인 경우에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을 다 번 사람을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기초수급자로 한번 선정된 사람이 일할 기회가 생겨도 그 일할 기회를 활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그런데 이 안심소득 제도에 의하면 버는 건 다 내 거예요. 그리고 6천만 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50%는 채워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로유인으로서의 기능을 기본소득보다도 전국민 고용보험보다도 더 보장을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면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6개월이라고 6개월 동안 일해서 월급 받는 생활을 지속했으면 4개월인가 주잖아요. 실업급여를. 그러고 나서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또 4개월 타먹고는 또 그만두고 재주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또 딱 6개월이라고 또 그만. 이게 몇천 명 돼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 해이가 안심소득 설계하에서는 무용해진다는 거지. 아, 이 부분의 설명이 잘 없었어요. 다른 인터뷰 기사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을까. 50%를 가져간다. 그 미달되는 부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심소득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 일단 그런 근로유인을 제공하고요.
제일 큰 게. 그 다음에 이게 소비진작 효과가 더 커요.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많이 주니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받자마자 써요. 그쵸. 그분들은 저축의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경제를 돌리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아까 실리콘밸리의 미래에 대해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그 사람 그 아이디어가 그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자리 잃어버리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크다. 유효 수요가 크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장점이 그 기존의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다 커버를 하고도 남는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이 치팅이 불가능해요. 요건을 까다롭게 해놓고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을 해놓으면 아까 말한 그런 그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항상 존재하는데 선진국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 나 다니엘 브레이크인가 하는 영화 또 그걸 주제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성실한데 난 치팅할 생각이 없는데 난 정말 힘들어서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공무원은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치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좌절하고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안심소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소득만 정확히 파악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불안하지 지금.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전 국민의 소득을 파악한다는 게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상 지금 난제 중에 난제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정부가 이번 달에 실시간 소득 파악 PF를 만들어서 이미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기가 한 4, 5년 내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 저는 안심소득만큼 정확하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